반갑습니다. 브릭입니다. 매주 찾아오는 시간이죠. 뭐라고? 붓발!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일진에게 찍혔을 때라는 게임입니다. 아, 일진에게 찍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 접어야 되나? 자, 이 안에 사용할 이름을 정해주세요. 게임. 이름. 브릭. 학교에는 네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 범생이, 평범이, 찌질이, 그리고 일진. 이 중에서 나는 일진도 아니고 범생도 아닌. 뭐야, 왜 이래 빨라? 이렇게 나는 흘러가는 강물 평범하게. 아, 왜 이렇게 대사가 빨리 지나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뭐야, 미소년들이야? 다섯 명의 일진이 내게 왔다. 일진에게 찍혔을 때. 일진에게 찍혔을 때. 와우. 사건의 시작은 이러하다. 뭐야, 그 만화야? 게임이야?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메시지 볼까? 허진수. 야, 올만. 잘 지내? 너 많이 예뻐졌다. 내가 지금 여자야? 주인공 여자야? 브링아. 여자 이름이 브링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 너의 운명은 브링이야. 그래서인지 요즘 자기가 알던 여자애들한테 연락하면서 엄청 찔러보고 다닌다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 우리랑 같은 반이었던 허진수가? 말도 안 돼. 근데 애 얼굴이랑 이 이름이랑 매칭이 안 된다. 그나저나 다른 애들한테는 대부분 다 연락 왔다던데 우리한테는 뭐 없네? 연락이 없어? 이제 우리 같은 애들은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건가? 요거 은근 서윤아, 그래서 너 지금 서운하다고 말하는 거야? 서운 하긴! 하지만 너도 조심해. 나는 그렇다 쳐도 조만간 너한테 또 연락 올지도 모르지. 난 이미 왔어, 바보야. 걔 옛날에 좀 너한테 관심 있었었잖아. 한때 무서울 정도로 너 엄청 쫓아다니지 않았어? 사실 왔어. 특이점이 왔어. 왔다고? 뭐가? 허진수한테 특이점이 왔다고. 왔다! 어? 때마침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야, 뭐해? 바쁜 척? 흑크 키. 바쁘다고 해. 질투나니까. 내 핸드폰 잠금 버튼을 왜 네가 대신 누르는 거야? 아, 아니다. 그냥 답장하지 마. 읽지도 마. 질투나니까. 브링! 너 또 순둥이처럼 다 받아주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라싸 이마세. 그러나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울려대는 핸드폰 탓에 아, 나 인기 진짜.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는 핑계고. 유나가 읽지 말라고 했지만 너무 궁금한결? 간다, 간다. 핸드폰에 손이 간다. 뭐야 이거 진짜. 아, 이거 좀 대사층이 난감한 대사들로 꾸며져 있네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그래도 봐야지. 푹! 드디어 읽음? 너도 나의 매력을 벗어날 순 없어. 으, 이 귀신. 핸드폰 액정을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 한 만날래. 아하. 허진수는 지금부터 부산 사나이입니다. 경상도 사나이. 우리 한 만날래. 뭐라고 답장을 할지 한참을 고민하던 그 순간 굉장히 멋진 문장 하나가 내 머릿속으로 관통하며 지나갔다. 나 남자친구 있어. 좋았어? 이렇게 명쾌할 수가. 유나한테 자랑하고 칭찬받아야지. 유나는 널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구만 이 바보. 뿌링. 그러나 유나에게 막 전화를 걸기 위해 홈버튼을 누르려던 그때. 내가? 내가 네 남자친구란 말이야. 허진수 얘 자뻑 심하네요. 에이 거짓말. 나쁘다. 기분이 나쁘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지? 나 무시하는 거지? 유나에게 전화 가는 중.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유나싸이마세. 유나쌍. 허진수가 자꾸 연락해서 내가 남자친구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 헉, 거짓말 됐어요? 잘했어. 질투 나니까. 역시 넌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았어. 근데 있잖아, 허진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거짓말이래. 네가 그럴 리가 없다고. 스물. 그런 남자친구 있는 척이라도 해. 어떻게? 남친 짤 같은 거 검색해봐. 멋있게 나온 거 아무거나 골라서 포사해놓고 남친 있는 척 하면 되지 않을까? 남친 짤. 어, 이거 괜찮다. 정말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남친 짤입니까? 이런 빼빼 마른 애가, 이 멸치 같은 애가 저장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됐다. 아, 좋긴 한데 뭔가 아쉬운 기분. 조심스럽게 상태 메시지를 한번 추가해보면 더 완벽하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얘 밀당의 고수네. 밀당 고수예요. 프사를 바꾸자마자 신기하게도 허진수로부터의 연락이 끊겼다. 아, 내가 프사로 암자를 설정해 놓는 날이 올 줄이야. 왠지 설레는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것이 폭풍 전야라는 걸. 다음날 아침 울려야 할 알람이 울리지가 않아 확인해보니 핸드폰에 배터리가 나가. 이상하다. 분명 어제 배터리 50% 이상 남은 거 보고 잤는데? 나는 아무래도 내 핸드폰이 마탱이가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고 핸드폰을 켰다. 헉! 이 엄청난 양의 메시지는 다 뭐야? 대박, 말도 안 돼. 너 풀필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 맞아? 헐, 오랜만에 잘 지내 친구 남자. 아니, 갑자기 평소 연락 끊고 지내다 이때까지 다 무슨 일이래? 남자친구 생기면 원래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건가? 그리고 시켜서 했는데 안유나 얘는 왜 난리일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에 핸드폰을 넣었다. 집 되게 좋네요. 어? 얘는 꽃미남이네? 어마! 아! 존... 창피해! 안 타요? 타요! 아, 엄마가 학교 좀 일찍 가라고 엘리베이터에 교복이랑 같이 강제로 밀어넣는 바람에 아침부터 안구 테러 소리예요. 옆으로 몸을 최대한 바짝 붙여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에... 어? 가늘고 하얀색 명찰이면? 2학년? 여전히 옆으로 몸을 최대한 바짝 숙여 고개를 푹 숙이고. 네, 네. 저보다 누나네요. 저 1학년이에요. 개념 없죠? 아네. 얘는 표실이야. 왜 이렇게 소심한 척해. 내 숭덩어리 갬브링. 이름이 갬브링? 아, 너도 이상하지? 나도 이상해. 네. 또 네 하려고 그랬죠? 누나 염소 같아요. 네? 아니, 아니. 얼굴을 확 들이밀며. 옷 입다가 들킨 사람은 안 돼요. 왜 누나가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아. 푹, 누나 잘 가요. 무슨 정신으로 학교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기분? 뭔가 오늘 일질이 별로일 것 같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본다. 어? 왜? 나 지각이야? 아닌데? 야! 이놈의 지지배야! 뭐야? 교실 분위기가 왜 이래? 지지배야! 내가 남친 사진 해내러... 지연호 사진? 연예인 사진인가봐요. 아, 평소에 공부만 하다보니까 연예인을 구분을 할 수가 없었나봐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 그거 페북에 지연호가 올렸다가 난리난 사진이었잖아. 엄청 유명한 사진인데 진짜 몰랐어? 아! 아니 내가... SNS를 잘 안해서 뭐 몰랐지. 거기다 사진이 어두워서 얼굴도 잘 안보여서. 제 SNS는 어디쯤 해야 되나. 저기쯤에 느낌표 보이시죠? 저기입니다. 연락하고 지내요. 같이 다들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진정되지 않은 같이 심장을 부여잡고 그 뒤로 뒤돌아 교실에서 나가기 위해 발을 한 걸음 옮기려는 순간 드르륵. 허허, 이거 뭘 허우대 보소. 엄마야! 아, 나도 하트 누구야? 어떤 넥슨인지 얼굴 좀 보자. 어제 이름을 뭐랬지? 갬브링? 쉐키 형한테 반말 칙칙. 갬브링? 근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유명해. 유명하다고.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냥 여기 좀 더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어? 뭐래? 야, 나한테 집중하라고. 집중은 지훈이가 서주호한테 하라고 했는데 반 아이들 전체가 동작을 멈췄다. 선생님이 집중하라고 말할 때는 말도 안 듣더니만 꼭 이럴 때만 역시 일진 파워. 하지만 나는 이 정적 안에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화장실로 피신을 하기 위해 조용히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가? 알아차렸구만 이씨. 아! 깜짝이야! 화장실! 똥 마려워! 어, 지훈아 대박! 야, 나 방금 계획 번호 알아냈어. 전화 걸어볼까? 오우 마이 갓. 아, 똥이 급하네요. 똥 지리겠어요. 아, 엄마야! 아하하, 나 잡혔어. 아하하하. 핸드폰 좀 볼까? 내 여자친구? 갬블링? 와, 이거 빠져든다 이 게임. 어, 이거 뭐 만화인가 게임인가 모르겠는데 빠져드네요. 설레고 있어 나 진짜. 자, 이벤트가 끝났네요.
학교에 갈 거야. 에피소드 1. 어쩌다 보니 거짓말. 끝난 거야, 에피소드 1. 시작이야. 뭐야? 아, 이렇게 에피소드가 또 시작되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겠죠? 직접 여러분 에피소드 1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무료예요. 물론 게임에 인앱 결제가 있긴 한데 뭐 지금까지 재밌어, 아주 좋아. 상당히 파릇파릇 심쿵심쿵 설렘하는 소리가 진행될 것 같죠? 자, 재밌네요. 요거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으로 갑시다. 고! 다음 게임은 스매쉬 시티라는 게임입니다. 본격 도시 박살내기 게임이에요. 자, 좌우로 컨트롤은 쉽게 움직일 수 있고요. 경찰들이 쫓아오죠? 그럼 경찰도 다 밟으면 돼. I am 용가리. 자, 옆에 오른쪽에 게이지가 램페이지라는 게이지가 보이죠? 이게 다 차면 폭주 상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요시! 자, 게임 진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체력 게이지가 떨어질 때까지 몸빵으로 적의 방해를 버티며 다 박살내면 돼요. 멀리서 총을 쏘는 탱크도 있어요. 총알은 되도록 피하면서 건물도 박살내면 돼요. 이런 음악이 좀 어울린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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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다 군대 군대. 야 막사를 다 박살낼 거야 너들. 군대가 더 이상 동원되지 못하게 군인 막사를 박살냅시다. 아 근데 체력이 별로 없다. 체력이 별로 없다. 빰 빰.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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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탱크 박살. 야 총알 날라오는 거 무서워. 자 돈이 모이게 되면 캐릭터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추가 무료 보너스 돈도 준답니다. 얼마 줄까? 108코인이나 줬어? 그러면 우리 몬스터 하나 더 사죠. 두근 두근. 어떤 몬스터가? 별로 안 이쁜데 얘. 빠빠빠. 나를 막는 자들은 다 주옥 되는 거야. 주옥. 자 돈도 먹고요. 돈 먹으면은 캐릭터 살 때 되게 편해지겠죠. 보너스를 얻어서 빨리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전은 다 먹어주세요. 아 드디어 경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한 채 두 채 부서지니까 얘들이 출동하기 시작하네요. 늦장 대응이다 이건. 빰빰빰빰 나는 막살 낼 거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박살내고 저기 아파트촌이 보이죠. 많은 주민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좀 폭력적이지만 몬스터인 저로서는 개이득적인 부분입니다. 저쪽에 아파트촌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박살낼 거예요. 자 아줌마들 대피하세요. 자 지금 돈 제법 많이 모았네. 아 돈을 모은 게 아니고 점수가 괜찮을 것 같죠 요번 판. 자 하나 더 동전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요쉐오. 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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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튀자. 아 대자로 뻗었어요. 어?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근데 보너스판인가봐요 여러분. 어 나 이런거 처음이야. 와! 피가 4칸이네 얘는? 좋았어. 좋았디야. 피는 4칸인데 벌써 피가 많이 따랐어요. 한칸 반이나 따랐네. 야! 좀 제발 자살 공격 좀 하지마. 자살 공격 얘는 세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나 지금 분노 상태야. 나 지금 분노 상태야. 나 건들면 다 죽는 거야. 주옥 되는 거야. 아 얘는 맷집도 좋고 기본 공격력도 좀 센 것 같아요. 건물들이 매트 안 따니까 그냥 박살나네. 분노 모드 한 번만 더 가자. 분노 모드 한 번만 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분노 모드 조금만 더. 저기 한번 밀자. 분노 모드 조금만 더 차면 분노 모드. 와와 탱크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다. 와하하 박살났다. 자 건물만은 건물 밀집촌을 찾아야 되겠어요. 분노 모드 발동시키게. 아이 군이 막사에 삼서 빰빰빰빰. 탱크 다 탱크 1열 1열 정도 탱크 박살. 예 오케이 가자.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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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번에 왠지 기록 새로 거 같기도 하고 잘 피하기만 하면. 야, 야, 뒤에 뭐 떼거리 말하자. 미친듯이 온다. 자,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얘들 미쳤어.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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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총알 쏘지마. 야 피 반밖에 안 남았다. 피 반밖에 없다. 분노모드 한 번만 가자. 분노모드 한 번만 가게 해줘. 제발. 뒤졌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최고 기록 세운다. 요시! 아! 다 부셔. 와. 야, 이 정도 기록이면 괜찮네. 좋네요. 아, 네, 베스트 기록했습니다. 어, 조작법도 쉽고 재밌습니다. 어, 괜찮네요. 이 게임도 물론 무료예요. 아, 저는 무료만 하는 거 아시죠? 시간 때우기 게임으로 지역격 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모바일 게임 즐겨봤습니다. 항상 무료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직접 즐겨보시고요. 링크는 하단에 설명란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쪽으로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완주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그런 게임입니다. 어! 이 핸들에 진짜 진동이 장난 아니야. 좋아.